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이씨마 똑같이 항염에 이수경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송창호, 김은경, 황민웅 이렇게 세 분은 패하셨습니다. 근데 이긴 쪽에서는 이긴 두 사람은 좋지만은 나머지 세 분들은 세 분도 똑같이 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 물질에 의해 갖고 이 병에 걸리신 분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님이 2007년 6월에 홀로 근로복 중단을 찾아 산재 신청을 한지 벌써 7년 3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반하여 원심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기업주의 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의 이러한 오랜 고통에 대해서 무엇보다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유해 위험한 업무 환경에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마 유미가 오늘날 그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은 먼 데서 아마 유미가 지금 이 보고 있을 거, 오늘날 지금 이 법원에서 판결 나는 부분을 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가 그 유미하고 살아서 지게 유미가 걸린 병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걸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까지 따지고 캐물어서 원인을 밝힌다고 얘기를 한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미한테 약속한 거 두 번째로 그 저는 그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도는 미흡하고 너무나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이 가족이 해체되고 그 치료하느냐고 고생받고 고생하느냐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부와 이 삼성의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